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공식 제안되면서 사업 재추진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과 계양 등 인천시민은 열차로 서울 강남을 가려면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사업이 공항철도 9호선 직접 연결입니다. 선로는 이미 구축됐고 열차만 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비 40억 원 분담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는 상황. 배준영 의원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인천시는 9호선은 공항철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철도인 서울 9호선에 인천시가 재원을 분담하는 건 불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인천시 주장대로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하자고 맞섰습니다. 국토교통부 대광희는 그렇게 되면 행정 절차를 밟고 추진하는 데 10년 이상 소요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대곡 소사선은 일반 철도로 보통 국비 100%로 건설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일부 분담해 추진한 선례가 있다며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설전 끝에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을 각 기관별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직결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걸 공식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 뭐 회차, 환승시설 관련 시범사업을 원래 서울시와 인천시가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비슷한 금액을 우회 지원한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내서 그 제안을 어제 회의에서 공식 제안을 한 겁니다. 서울시와 인접한 다른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물꼬가 터진 겁니다. 배준영 의원실은 각 기관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설 명절을 전후에 다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